잘 빠진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오늘의 차례는 이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성적 앱을 해야 된대요. 이제 다른 데가 다 됐어요. 이제 읽어볼게요. 읽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찾으러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만 남았어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 나오민 두 아들은 데리고 양식이 모압 땅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엘리 벌떡의 몰렉과 그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인 모압 여인도 모르바와 룻만 남았어요. 세 여인은 모두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것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모압이 너희들의 고향이잖니. 세 여인이 모두 연편이 있고 홀로 남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의 흉년이 끝났다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가기 걱정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모압에 너희는 고향이잖니.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에 머물기로 했어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님의 민족이 제 민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결국 룻과 나오미는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과 머물리고 있어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가시는 곳은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은 제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저 하나님이에요. 결국 룻과 나오미는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밭에 나가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라고 시켰어요. 우연히도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추수에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밤에다가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지워오라고 시켰어요. 요한이도 밭에는 엘리멜렉의 친척이 보아스가 밭이었어요. 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녀에 다가왔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고향을 떠나 이곳 낯선 땅에까지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요. 그는 룻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꾼들에게 그녀를 보살피라고 지시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말했어요. 당신 이 고향에 떠나 이곳에서 땅에서 지와 시머맨이 다오디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걸 갚아주실 것이오. 그는 룻에게 먹일 것을 주이고 일꾼들에게 그녀를 보살피라고 고지했어요. 다음으로 룻은 나오미에게 그날 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했어요. 나오미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어요. 집안에 누군가 죽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가족을 돌본단다. 보아스에게는 우리 집안을 돌볼 책임이 있다. 그의 곁에 머물러라. 눈는 나오미가 나오미에게 그 밭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했어요. 나오미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어요. 집안인가 누구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그를 가족이 돌본단다. 보아스에게 우리 집을 돌볼 책임이 있다. 그에 머물러라.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 곁에 머물렀어요. 그는 날이 갈수록 룻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는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 나오미와 룻을 돌보았어요. 그리고 룻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가 곁에 머물렀어요. 그는 날이 갈수록 룻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는 엘리멜렉 땅에서 나오미를 돌보았어요. 그리고 룻과 결혼했어요. 다음 들어볼까요? 성경 보석이 찾았습니다. 성게. 룻은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의 아들은 이세고 이세의 아들은 다윗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룻은 오벳이 낳고 오벳은 아들 이세의 아들이 되어 다윗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룻과 다윗은 왕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었어요. 이사의 가장 위하는 밤, 다윗은 룻의 흉자였어요. 맞아요. 정답. 오늘 어디로 가는지 알았고요. 인증 이거 읽어드릴게요. 용감하고 아름다운 왕비. 이거 왔나? 아, 이거지? 한밤중에 들려온 음성. 이거 드릴게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는 너무 기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슬펐어요. 그래서 아들은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한나는 너무 기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숨기도록 했어요. 한나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남겨두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도록 했어요. 그는 성전에서 먹고 자며 나이가 많고 눈이 먼 엘리 제사장을 곁에서 도왔어요. 한나는 어린 아이를 하나님 성전에 남겨두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도록 했어요. 그는 성전에서 먹고 나이가 많은 눈이 먼 엘리 제사장을 곁에 도왔어요. 사무엘아,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은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잠에서 깬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물었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자 엘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아, 어느 밤과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은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잠에서 깬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물었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나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투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도가라로 자. 엘리 제사장이 궁금하네요. 한나는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위해 아들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갔어요. 맞아요. 정답. 사무엘아. 침대에 돌아온 사무엘은 또다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엘리에게 가서 다시 물었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엘리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아, 침대에 돌아온 사무엘은 또다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다시 물었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엘리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돌아가자라. 눈은 포가있나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지낸 사람은 누군가요? 한 번 더 정답. 다음 문제가 있네요. 성경 보여주기 75. 사무엘이 세 번째 같은 목소리를 듣게 되자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다시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리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말대로 따랐어요. 사무엘은 세 번째 같은 목소리를 듣게 되자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다시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말대로 따라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예언자가 되어 내가 내 백성에게 일러주는 말을 충실히 잘 전하겠느냐.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예언자가 되어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일려 말을 충실할 자이죠 하겠느냐? 그래서 사무엘은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그의 약속 충실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고 하셨나요? 네, 정답! 오늘은 한밤중에 들려온 음성이라는 이야기를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좋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